입시 시즌을 맞아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고등학교에 평준화를 도입한 지 꼭 3년째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고교 평준화 1세대의 대학 진학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준화 원년에 입학한 고2 학생들입니다. 내년에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들에 대한 교육 현장의 관심이 최근 뜨겁습니다. 이들의 대학 입학 성적이 평준화의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학교 평판을 우려한 개별 학교들은 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1세대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대입 진로 결과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비상이 걸리기는 교육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체제에 맞춘 효율적인 대입 지도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위 학교 중심의 진학 지도를 학교 학년 학급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 단위로 광역화, 개방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갖다가 이루자라는 것이 아마 근본 취지입니다. 또한 비평준화 때보다 다층화된 학생 특성에 맞게 비교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더불어 비평준화 때보다 약화된 중학생들의 성취 동기를 높이고 능력별 학생 맞춤형 심화 학습을 운영하는 등 학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괄목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내년 대학 입시 지도에 교육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